몸에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손이 발등에 떨어지는 거 알죠? 뭐? 지금 뱃살을 조금 더 많이 공략을 해야 되고. 먼저 먹으면 되나? 일단 다 돌려놓을까? 사람 너무 많아요. 정도. 빨리 탈락시켜야 돼요. 12개 너무 많아. 아니, 우리 사진 좀 찍어줄 사람. 가장 찬민이. 찬민이가 찍어줄게. 늦잠 자면서 맨날 갑니다. 이거 땡기. 와, 여기서 잡아주는 거야? 이래야 돼, 뭐 이래야 돼? 아, 저 왜 그래? 아, 진짜 너무. 아, 왜 저래, 진짜. 아니, 이게 나쁜 좀 아니지. 야,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전지현도 못 살아남아. 진짜로. 아! 나 엔딩 요정 해줄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케이. 호인 일곱. 혹시 아침에 화장할 사람? 야 지수야. 아침에 인사서 갑자기 화장을 하더라. 언니 난 오늘이 그날이야. 이게 뭐니? 맛있다. 맛있다. 아침마다 새벽 배송 오는 프레시코도 정말 좋지 않아? 바로 집 앞에 오니까 바로 먹을 수 있고 출근할 때 가져가도 진짜 간편해. 프레시코는 짱! 아침에 바로 먹는 다음 상황이고 1천 봤을 때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 저요. 항상 자기가 돋보여야죠. 근데 솔직히 티저 보니까 약간 수진이 주인공 롤이던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되돌리고 싶어요. 맞아. 약간 노린 거 아니세요? 그냥 유튜버보다는 일반인이 좀 그런 게 그림이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언니, 언니도 일반인이에요. 나도 일반인이야. 나도 일반인이야. 나도 일반인이야. 나도 뭐야? 수진아, 수진아 나 일반인이야. 아니 어제부터 언니가 계속 일...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일반인 하면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언니가 계속 일반인 하면서 어제도 들떴냐면서 막 그랬잖아요. 야 너가 어제부터 12번만 생각 안 해? 우리 찬영일이 풍자 생일이란 말이야. 나 그때 몰카 하려고 싸워줘. 수진이하고 일단 작전을 짜긴 했어. 야 수진아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고요? 아, 아니 언니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네가 언니가 그 저한테 나한테 12만 원 생각 안 하냐고. 아 잠깐만. 제가 무슨 12만 원이야. 얘기 하지 마. 왜 그래? 뭐 있었어? 아니 계속 며칠 전부터 일반인인데 우리랑 같이 노니까 들뜨냐면서. 아니야. 네가 그 풍자님한테 말한 거 나도 다 들었어. 너 계속 밤마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아니 왜 그래? 왜? 얘 너 잘한 거 없어. 아 감독님 저 이거 안 하고 그만할래요. 아 다이어트를 떠나서. 어떻게 울지? 뭔가 장치가 있었나요? 그렇게 울고 싶을 때 딱 울 수가 있나요? 안 할래요 이거.
아니 무슨 뭐 얼마 탑스타들 모였다고 무슨 방송하는 사람 따로 일반인 따로야. 얘 너도 둘이 가서 대화를 자꾸 싸우던가 미친하고 싸워라 그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렇다고 너네들 카메라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너네 이거 풀자 속일 생각에 너무 신나서 제가 수진이한테 사과할게요. 일단 뭐 나만 하고 나가야지. 주사 가서 얘기해. 그래. 아 죄송합니다. 숨 막혀. 나 둘 다 저런 성격인 줄 몰랐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거짓말이야? 아니 윤현이. 아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거 다이어트 그거야? 아, 다이어트 케이크. 뭐야? 우리 친구다. 예, 뭐야? 다 알고 있었어요? 뭐야? 나 그 아까도 내 그거 부부 잘라줘 욕한 거. 뭐 욕하고 막 그런 거 어떡해? 나 그 부분만 좀 잘라주면 되나? 맛있는 거. 미처리는 해줄게요. 아니 아니. 미처리. 뭐야?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딱 중간에서. 너무 잘못했네. 미처리 할게. 스웨트 쳐. 뭐야? 끝난 거야? 네.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까 안 친 거야? 몰카. 나를 11명이 제가 원하는 건 연몰카입니다. 좋아요. 내가 연기가 뭔지를 보여줘야겠다. 그거 잘라볼게. 아니 왜냐면은 그게 그 뭐지? 나는 3일 동안 진짜 들은 줄 알았어. 첫 편도 그렇고. 나 살짝 걱정돼. 혼자 중간에 욕한 거 편집해달라고? 삐처리나? 삐처리 말고 아예 그... 아니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쓰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그래서 아마 이상하게 진짜 이미지 이상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몰카는 쓰더라도 그 부분만 일단 탈려고 이따 그 이따가 얘기하고요. 탈려고 네 스타팅. 어 근데 고마워. 뭐야? 아니야. 뭐 그거에서 화난 건 아니죠? 어 아니에요. 너 얼굴을 계속 봐야 겠어. 영상은 몰카는 다 쓸게요. 일단 준비는 많이 했으니까. 아니 방금도 안 쓰신다니까. 준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어서 9시간 했어요 우리. 근데 아니, 계속하죠. 아니 나는 걱정되는 게 계속 촬영할 때마다 내가 막 이러니까 진지한 모습 보여주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나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도 잘 끝내. 애들 다 준비해서. 아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기분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어차피 뭐 축하해 준 거니까 나 감사하지.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돼? 아까 그 부분만 살짝 잘라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쓸지 우선 이제 저희 편집권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피처리는 넣어드릴게요. 그럼 마음대로 써서. 아 그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쳐다도 못 봤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좀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제작진한테 이거 삭제해달라 말라 그거는 좀 너무 선 넘어. 아니 그러면 아니 앞에 거를 잘라줘야지. 그럼 난 몰랐는데 아니 선을 너무 넘으신 것 같고. 이런 거 이런 논의하는 것도 저는 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다 쓸게요. 다 쓴다고 생각하시고 좀 남은 거 좀 잘 해주시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말하면 언니가 화낼 것 같은데? 수진이가 그래도 다 아이디어 내서 지금 다 준비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남해가 아 그거는 너무 고마운데 내가 아까 전에 진짜 사전 인터뷰할 때 지수 그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차피 뭐 방송 내보내실 거면 내보내셔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내보내시면 내보내셔도 되는데 내 딴에는 사람들이 뭐 봤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촬영 다 하고 있는데 뭐 다 뭐 사연이 또 뭐 하고 다 좋아. 나 혼자서 막 까불까불거리는데 결론은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우주연상이야? 무슨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안 끄겠고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와 박수 저 그래서 갔거든요. 넌 왜 울어? 그래가지고 그거 나는 찍었는데? 우리는 잘못 없어. 수진이가 다 한 거야. 뭔 말이야 그게 또.
아 감독님 왜 저래? 아 이렇게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난 그래가지고 지수 인터뷰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내가 작가님한테 또 아까 전에 슬쩍 가가지고 내가 얘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워낙 영화도 좋아하고 반전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전 미리 시나리오를 많이 그려보거든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거는 선 넘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마스크를 이렇게 펄럭펄럭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느꼈죠. 아 또 뭐 하는구나. 네, 그 인터뷰 보면 이제 그만합시다. 저희 그만해요. 몰카였어. 미안해. 이렇게 저한테 몰카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눈물 바다 했다니까 위에가. 저는 몰입했어 진짜 얘네. 안녕하세요 소녀쌤입니다. 오늘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땀 흘릴 준비 제대로 되신 분들만 모여주세요. 안 됐어요. 안 갈 거예요. 안 됐어요. 아직. 아직이에요. 엉덩선한데 무슨 땀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늘 각자 이거 하나씩 해서 저희한테. 아, 실례나 아, 네. 보다. 1.5cm 넣어야 돼. 은성입니다. 진성 우리 빨리 가자. IMTX 불러주세요. 야, IM이 진짜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짱 좋아. 빨리 갑시다. 가자, 가자. 와, 우와, 엄청 멀어. 와, 여기 봐봐, 마스터님이다. 어, 저기. 와, 와, 마스터님.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 본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기초 체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상급자도 나눌 거고 하급자도 나눌 거고 정말 가벼운 포상을 좀 해드릴 건데 더 워밍업 한 다음에 기초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자, 호흡 계속 진행해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경사도 10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하는 종목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버피 테스트. 네, 근데 버피 테스트는 풀로잉 제가 이따 동작 다 보여드릴 거고 우리 워밍업 한 거를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잘해주셔야 돼요. 체력이라는 거는 약간 내가 운동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운동을 하기 전에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서 내가 내 수준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객관적인 나와 상대적인 나에 대해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모두를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 순발력, 유연성을 체크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버피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버피예요.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다리를 빠르게 써야 돼요. 바닥 짚자마자 다리 가져오고 바로 점프,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와. 점프까지 하면 하나로 칠게요. 팔 세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정석의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가볍다, 이전에. 가벼운 조예요. 좋아, 이 패턴을 유지하면 돼요. 어? 수진이 먼저 해본 느낌인데? 그럼 크로스핏 했어요? 그럼, 자, 우리... 아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요. 자, 잘합니다. 거기 앉아서 쉬어주세요. 오케이, 예능 줘. 아, 우리 이거 스쿼트다니까요. 열 개만 하자, 열 개만. 아니야, 아니야. 왜? 30개 이상 해야죠. 시작! 아이고, 아이고. 뛰어요, 뛰어요. 동진 1등 하겠다. 어, 잘했다. 혜린 부담 안 돼요? 아, 그럼 뭐. 자, 준비하시고 시작! 파이팅! 약간 FM 자세는 찬민님이 잘하고 있어요. 와!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혜린이 잘한다! 와. 자, 15초 남았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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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땡! 오, 작가님! 체크해주세요. 옛날에는 이 정도 운동쯤이야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보고 나니까 엄청 힘든 게 느껴졌고 내 몸 상태를 잘 점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돌아오는 게 하나예요. 터치를 무조건 이 노란색에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아! 자리에 지났어. 나도. 그래서 지금 5단 뺐어. 준비 10. 와! 살살들 하십시오. 아, 살살들 하세요. 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네. 왕복 3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자, 푸시업 정자세. 오~ 여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2분 동안 할 거예요. 자, 엉덩이를 내려야 돼.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접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거, 그거.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푸시업 일어나야지. 할 수 있어요. 오, 잘한다, 잘한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됩니다. 우와! 이모 봐봐. 라인. 좋아요. 한 번 더. 아,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난 2년 동안 뭐 먹고 토하고 폭식하고 또 지쳐 쓰러져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위에서 피가 나거나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2년 동안 보냈는데 사실 주위에서는 바디 프로필 사진 한 장만 보고 건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왕창 먹은 거를 바로 빼고 싶다는 생각에 뭐 굶기도 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악순환으로 가는 제가 너무 싫어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도 어젯밤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고 토하고 피를 보고 한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아무 차나 와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싫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토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그냥 무서웠고 평생 이런 패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진짜 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강박이나 두려움 없이 밝게 지냈던 나, 건강했던 나, 웃을 줄 알았던 나를 진짜 나를 다시 찾고 싶어요. 나에게 팔꿈치 조금 더 넓게, 아니 손 위치를 좀 더 넓게 해요. 자, 스쿼트는 깊숙이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보민이처럼 고관절 이슈가 있다거나 자세가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면 돼요. 앉았다가 완전히 골반이 펴진 거를 한 번으로 칠게요. 상체는 너 세우고 나와요. 아이고, 나시고 스쿼트 나시고 해봤나요?
어렸을 때 이제 오빠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과오비 너무 심하게 와서 손발이 다 굳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고 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가족 보듯이 봤어요. 얘가 좀 숨을 잘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게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잡아주면 얘가 괜찮아지겠다. 그냥 숨이 멈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울려온 게 아니고 그냥 호흡이 가빠지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몸을 쓰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너무 무거워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화도 많이 나고 본인에게 스스로. 근데 찬민이가 운동 잘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무용수 출신이다 보니까 잘하는 건 인정하고 아 이거 옛날 같았으면 라이벌도 아닌데 아 이거 참. 자 플랭크.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냥 일자. 일자는 뒤꿈치 딱 세워서 밀어내고, 등 다 펴지고. 준비하시고. 엄마 안 된다, 나. 그 와중에 말하는 거 봐. 대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그 정도의 한계치를 끝까지 가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한계치를 갈 수가 있구나. 애 엄마는 이기겠어. 혜영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안 되겠다. 이겼어! 자, 보민이 엉덩이 내려주세요. 엉덩이 좀만 더 보세요. 아! 왜 이렇게 금방 포기했어요? 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잘 한 개체예요. 1분 13초. 갑니다. 허벅지 안쪽까지 조여서 두 다리 다 모아줘요. 네. 혜리님하고 지금 서민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탈락! 1분 51초 되겠습니다. 진동 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아, 너무 잘 버텨! 3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오빠가 5분을 하면 난 5분 1초로 하겠다. 전 6분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티는 사람이 저 진짜 악바리 같아요. 자, 엉덩이 1cm씩 내립니다. 엉덩이 1cm. 자, 이제 무너진다! 혜리! 4분 5초. 저는 제 한계가 좀 4분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이 오빠는 옆에서 숨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오늘의 패배는 내가 인정한다 하고 딱 내려왔던 것 같아요. 찬민이 화이팅! 15초 남았어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혼자 타협했던 거거든요. 무용할 때도 연습 안 하고 혼자 타협을 해요. 그냥 어제 했으니까 혹은 연습 가도 몇 번 했으니까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런 한심한 짓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3, 2, 1, 5분! 아. 박수 쳐주세요. 와. 와. 또 자전거를? 자, 세워서 발 당기고 앞쪽으로
잡아. 아! 이거 안 되고. 쭉 미는 거예요. 여섯. 가자, 표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 갑니다! 아, 수치스러워. 네, 잠깐만요. 자, 더, 더. 가자, 목하여. 가세요. 다이빙 하는 거야? 이쪽으로. 발 딱 붙이고, 귀여워. 발 딱 붙이고 좋아, 좋아. 엉덩이. 뭐? 우와. 너무 니 머리 오르기. 이라! 이라! 마음속으로는 저도 운동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오늘 조금 무리를 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 그 무리하는 욕심이 좀 앞서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게 아닌가,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고 싶어요. 1등은 근데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욕심도 많고 기초 체력도 진짜 엄청나게 좋았던 찬민님. 용인님하고 혜린님하고 희진님하고 다들 진짜 이렇게 저는 열정이 넘치고 승부욕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자, 고민님은 하위권 2등의 랭크를 하셨고요. 혜영님은 하위권 1위, 그 다음에 연준님은 하위권 3위. 자, 안타깝게도 우리 세 분이 하위권이 당첨되셔서 혼자 앉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내 체력이 이 정도인가. 엄마들 대표로 또 뽑혀서 가서 잘하는 거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점프를 뛰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체력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원래 진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운동을 제가 너무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아, 빡세구나. 여기 진짜 우습게 볼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언박싱을 해주세요. 왜 쓸데없이 왜 표정지가 이렇게 이쁜 거야? 쓸데없다뇨! 많아요. 오, 되게 많아. 오늘 하위권에 랭크 됐지만 낙담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워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우리가 이제 또 하위권이 됐으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짜자잔! 가죽 장갑. 손목 다치지 말라고 장갑을 주셨네. 하빈저 제품을 주셨어요. 스트랩. 나 또 핑크 좋아하잖아. 이거 끼고 하면 이거 운동 짱일 것 같은데? 야, 우리 근데 이거 하고 이게 선물을 받은 만큼 하빈저는 이 용품으로 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 하위권 탈출해야 돼요. 야, 이거 딱 운동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빈저 최강! 저희 오늘 생각보다 힘들게 체력 테스트하고, 네, 어땠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뭔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네. 약간 예민해진 내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까 봐 약간 겁나는 정도? 그래서 꼴등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꼴등 아니고요. 꼴등에서 2등이에요. 꼴등은 혜영 언니! 혜영 언니, 꼴등한 소감 좀 알려주세요. 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 운동부 그래도 운동했었고 네. 출산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이제 칠지는 몰랐는데 이제 빨리 올라가야죠. 혜영 언니가 저를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잡아야지. 운동하기 전에. 아, 둘이 지금 경쟁이구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연준님은 그럼 라이벌 누구예요? 저요? 저 자신이요. 근데 이제 1주 차니까 네, 1주 차는 저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응을 제법 다들 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틀의 그 촬영이 정말 고됐지만 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주 차부터는 운동 강도라든지 뭔가 내가 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미션들을 좀 충실히 하되 좀 먹는 거라든지 내 몸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를 진짜 케어하는 거를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3주 차부터는 운동 강도를 진짜 빡 올려야 돼요. 아, 이게 12명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 달라요, 체력 수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보다 살짝 위쪽에 중심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위권에 있었던 분들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초 체력 테스트를 1분씩 하는데 일부러 약간 2분씩 했거든요. 좀 지난주에 너무 착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맨몸 운동 기반이에요. 이게 저만 넣은 게 아니라 기초평가, 기초 체력 테스트 하면은 항상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넣은 것도 있고, 진짜 2분 동안 하는 건 엄청 힘든 거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다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개인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이거 메인 미션 하기 전에 등산도 가고 해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제가 했던 거에 눈에 확 띌 정도로 좋아지게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과 싸우고 싶어요. 이게 탈락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아직 안 믿기고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최종 몇 위는 모르겠고 그냥 1위를 해야 돼요. 저는 진짜 한껏 나태해진 몸과 마음,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저를 좀 더 몰아붙여서 저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면은 1등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이긴다면.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운동 강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 저는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상위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너무 자존심 상해요. 오늘 그렇게 못했나요? 잘했어요. 다 놀랬어 솔직히. 근데 뒤에서 사람 아니 왜 속상해서? 근데 오늘 너무 다 잘했네. 시키시는 거 열심히 하고. 잘했어.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중평! 네! 자! 뭐야, 자, 성격을 한번 올려볼게. 도미! 야루! 진짜 지진 진짜 미쳤네. 아이, 개구리인데! 뭔가 위험! 사장님 괜찮아요? 이시!